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 몇 개월 동안 약간 고통인 게 있으실 겁니다. 뭐죠? 네,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와, 오랜만에 그래픽카드 가격 본다고 들어가 보니까 3070 가격이 예전에 3090 가격 수준으로 진짜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답이 없다. 본인이 채굴을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컴퓨터만 구매하기에는 너무 과하게 비싸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채굴락 드라이버도 막 나오고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더리움 가격도 막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채굴 붐이 꺼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컴퓨터가 당장 필요하다, 그것도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사고 싶다. 근데 컴퓨터를 사지 않거나 가지고 계신 안 좋은 컴퓨터로도 고사양의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바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같은 경우는 출시한 거 자체는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진짜 서비스 업체들이 있지만 국내에서 제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지포스 나우,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메이트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게임박스, 요 세 개 정도가 있을 텐데 오늘은 이 세 개 서비스를 제가 직접 이용을 해보고 느낀 점을 좋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통신 관련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 서비스 자체는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모바일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 환경에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플레이를 했을 때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는지 알려드리면, 일단 이동하는 차량에서는 몇 분마다 한 번씩 계속 툭툭 끊기거나 뭐 사운드 날아가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겼어가지고 원활하게 플레이는 좀 힘들었고요. 고정된 장소에서는 LTE든 5G든 와이파이든 전부 원활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정된 장소에서도 사람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인터넷이 제대로 안 터지는 환경이라면 플레이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GeForce Now 기준으로 권장 사양은 720p 기준으로 15Mbps, 1080p 기준으로 25Mbps가 권장된다고 하는데, 이게 수동으로 비트레이트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 조금 안 좋을 때는 비트레이트를 좀 많이 낮춰두고 사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원활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화질 부분에서 조금 많이 손해를 보긴 했어야 됐죠. 그리고 화질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에서는 지포스 나우가 가장 화질이 좋았습니다. 엑스박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휴대폰 수준의 작은 화면에서는 화질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태블릿이나 PC 수준으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지면 깍두기 현상이 조금 거슬릴 정도로 심하게 화면에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지포스 나우 같은 경우는 비트레이트 조절 옵션이 있다고 했죠? 근데 엑스박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비트레이트 조절 옵션이 없기 때문에 비트레이트를 수동으로 올려서 깍두기 현상을 개선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포스 나우 같은 경우는 화질이 진짜 좋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동으로 비트레이트도 최대 50Mbps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인게임 옵션 자체를 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고, 유료 결제를 하시면 레이트레이싱 기능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화질 부분에서는 진짜 가장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클라우드 게이밍의 좀 최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있는 이 서비스들은 해상도를 Full HD, 그러니까 1920, 1080 초과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QHD나 4K는 사용하실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단점은 아닌데, 주사율도 60Hz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120Hz, 144, 뭐 240 이런 고주사율 게이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중시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컴퓨터를 사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정도는 솔직히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거를 들으셨을 때 가장 우려할 만한 요소는 인플렉입니다. 실제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본체가 옆에 있고 그 본체에서 이제 화면을 뽑아가지고 모니터에 표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게이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는 화면을 표시해주는 용도만 사용을 하는 거고, 실제로 화면을 뽑는 연산은 외부에 있는 서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서버에서 화면을 뽑아서 오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플렉 자체는 지포스 나우가 가장 적게 느껴졌고 엑스박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딜레이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서비스 간의 인플렉 격차 자체는 실제로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수준은 아니었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LTE나 5G 같은 무선 이동 통신을 사용할 때하고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뭐 와이파이나 유선으로 사용할 때 이 두 개의 격차가 진짜 심했어요. 그래도 일반 유선이나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온라인 게임도 어느 정도는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의 인플렉 수준이었다면 5G나 LTE에서는 온라인 게임류는 진짜 플레이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이제 콘솔 게임류들만 할 만한 수준, 실제 체감이 되는 인플렉을 유선 환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충 북미 서버에서 하는 느낌보다 조금 더 빠른 느낌? 핑으로 따지면 한 100ms 핑 정도일 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실제로 본인이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게임 로딩 속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에서 30초 정도면 게임이 켜졌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을 하셔도 게임 켜는데 보통 진짜 빠르게 켜지는 게임들이야. 한 10초? 정도면 켜지고 콘솔류 게임들 켜시면 진짜 한 20초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실제 게임에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러면 현존하는 모든 게임을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로 다 이용을 할 수 있냐고 하시면 아니요, 정해진 게임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가능한 수로만 따지면 지포스 나우가 가장 많은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가 있는데 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예 무료 게임이거나 지포스 나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게임 진짜 몇 개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게임을 구매하셔야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포스 나우에서 게임을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스팀, 유플레이, 에픽스토어 같은 우리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게임 스토어 있죠? 거기서 게임을 구매하시면 계정을 연동해가지고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엑스박스 클라우드나 게임박스 같은 경우는 정액만 내시면 거기 있는 모든 게임을 다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종류가 몇 가지냐고 하면 지포스 나우 같은 경우는 약 400여 종의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고 엑스박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로는 한 180개 정도의 게임,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 울티메이트 안에 조그만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 있는 게임까지 따지면 약 500개의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빼고는 나머지는 본인 컴퓨터나 엑스박스에다가 설치해서 게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기기들이 있거나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플레이가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게임 플레이 부분에서는 게임박스 얘기를 아예 안 해드렸는데 왜 안 했냐면 게임박스는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한 1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최신 게임들이 아니고 진짜 옛날 게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서비스고 자시고 일단 게임 자체가 없으니까 클라우드 게이밍을 즐기는 플랫폼으로서의 좀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게임 수 부분에서 좀 중요한 거는 지포스 나오는 온라인 게임들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롤이라든지 에이펙스 레전드라든지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아 근데 블리자드 쪽 게임은 없기 때문에 그건 유의하셔야 되고 여튼 그런 거를 플레이하실 수가 있어서 친구들이랑도 좀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많다는 거. 근데 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장 글카 있는 컴퓨터는 그냥 본인 컴퓨터에서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롤이 들어있는 거에 의의는 모바일에서도 롤을 할 수가 있다. 요 정도의 의의가 있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기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기는 도대체 어디까지 지원을 하냐고 물어보시면 지포스 나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iOS, 크롬, 안드로이드, TV 뭐 요 정도 웬만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대부분 지원을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LG 스마트 TV에서도 혹시나 지원이 될까 해서 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OS가 아니고 리눅스 기반의 웹 OS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뭐 이것도 안드로이드 OS로 바뀌거나 아니면 쉴드나 뭐 조그만 PC 같은 거 하나 달아서 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엑스박스 클라우드는 안드로이드만 가장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요. PC랑 iOS 같은 경우는 비공개 베타로 당첨이 되면은
웹버전으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한두 달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메일 와서 너 당첨됐다 이렇게 메일이 와가지고 좀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냥 모바일에서 하던 서비스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박스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PC, 그리고 KT의 IPTV 이렇게 세 개만 가능하고 iOS는 그냥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하는 플랫폼이고 이거를 돌릴 수 있는 사양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실 텐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진짜 와 이게 돌아가 싶을 정도의 컴퓨터에서도 다 들어갑니다. 애초에 표기되어 있는 요구 스펙 자체가 진짜 옛날 막 10년 정도 더 전에 온라인 게임들에서 표기하는 그 정도 사양으로밖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내장 글카도 막 HD 2000 이상, CPU 막 듀얼 코어 뭐시기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옛날 컴퓨터에서도 작동이 되고 제가 M1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맥북 에어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포스 나우 같은 경우는 무료로도 일단은 체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컴퓨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 원활 하게 된다면 서비스를 가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도 웬만한 진짜 옛날 제품들 빼고는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PC를 제외하고 모바일이나 뭐 태블릿 같은 거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신다면 패드는 거의 필수로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터치 가지고도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은 플레이가 힘든 게임들이 굉장히 많고요. 엑스박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패드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게임들이 진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패드는 좀 저렴한 거라도 하나를 구매를 하셔서 플레이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지포스 나우의 최악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료 결제를 하셔도 최대 6시간까지밖에 플레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6시간 하고 나면 세션이 종료되고 다시 키셔가지고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애초에 이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하실 분들은 하드한 게이머보다는 라이트한 게이머가 대부분이라서 뭐 6시간 다 채우지도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6시간 이상을 할 계획이시라면 뭐 한 5시간 조금 넘었을 때 그냥 껐다가 켜주고 다시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유료 결제 안 하셔도 한 세션당 1시간씩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체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들의 가격을 알려드리면 지포스 나우는 월 17,900원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유플러스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월 6,45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전에 말했듯이 구매를 안 하셔도 한 세션당 1시간씩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구매를 하시면은 애초에 레이트레이싱까지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체험을 해보고 마음에 들었다면 유료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로만 이용하기에는 16,700원이라는 조금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클라우드는 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안에 일부분인 서비스고 이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이용을 하신다면은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박스 같은 경우는 9,900원으로 기본 가격 자체도 굉장히 저렴한데 지금은 반값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저렴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애초에 회원가입만 하셔도 10여 종의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가 있고 뭐 유료 게임도 5분 동안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세션이 꺼져도 다시 켜면 이어하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5분이면은 솔직히 체험 목적이라도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애초에 서비스 가격 자체가 저렴하니까 한 번쯤은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게임 수나 이런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각 서비스 중에서 내가 맞는 서비스는 무엇일지 판단해서 구매를 하셔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사양 자체가 진짜 과도하게 낮아도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다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 응답 속도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게임 수 자체도 모든 게임을 막 다 사용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근데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제외하고 진짜 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메이트는 진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게임 수도 진짜 많고 게임 자체도 알찬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본인 컴퓨터 사양이 되신다면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메이트는 한번 가입을 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뭐 계속 이용하라는 건 아니지만 당장 그래픽카드 가격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좀 존버하는 목적으로 한번 미래의 기술을 먼저 체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월 20,000원 안 되는 가격이니까 뭐 한두 달 정도는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죽여. 아.